7. 이게 도함수.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네. 자,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이게 도함수다. 그래서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의 도함수를 이게 도함수라고 그래. f'x의 도함수.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여기 조심해야 돼. f'이야. f'. 그니까 f 플라임 가로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 플라임 x 요거를 y는 fx의 이계도 함수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함수의 도함수. 그래서 기호로는 f 더블 플라임 x y 더블 플라임. 그러니까 땡땡 두번 때렸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dx 제곱분의 d의 제곱 y, dx 제곱분의 d의 제곱 fx 등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뭐 기호로는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대부분 이걸로 끝나지. 이거 거의 안 써, 이런 건. 거의 볼 일이 없다. 문제 보자. 83번. 다음 함수에 이계도 함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분 두번 때려라. 그래서 y는 x3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자, 미분 한번 하면은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야, 미분 두번 때려. 그러면은 6x 빼기 4가 되겠지? 요게 이제 이게 도함수가 되겠다. 가로 2번. y는 2x제곱 코사인 2x. 이건 이제 이게 도함수 걸리면 미분 두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곱의 미분이지? 그래서 y'은, 자, 첫 번째 얘 미분해. 미분하면 똑같지? 2의 x제곱 코사인 2x 더하기. 두 번째는 얘 미분한 걸 쓴다. 그러면은 2의 x제곱, 자, 이 코사인 2x를 미분하면은, 먼저, 저기, 코사인을 미분해.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2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2x 또 미분한다. 그러면 2. 2. 요거지, 요거. 아, 이게 더. 그러면 이거는 또 미분해야 되니까, 그 2의 x제곱으로 묶자, 이거. 그래서 2의 x제곱으로 묶으면은, 코사인 2x 빼기 2 사인 2x 해야 되겠네. 자, 요게 이제 미분 한번 하고. 자, 이게 도함수 한번, 여기 또 미분. 여기서 또 미분하면은, y 더블 플라임은?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2의 x제곱 곱하기 가로야. 가로. 그냥 첫 번째. 그래서 2의 x제곱 미분 똑같지? 그래서 2의 x제곱 가로. 코사인 2x 빼기 2 사인 2x가 되고, 다음 더하기. 두 번째는 이제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하고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2의 x제곱 가로. 아, 요거 미분하려면은 먼저 코사인 2x 미분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사인 2x 미분해. 그럼 코사인 2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2x에다가 또 2x 미분해서 2가 나오지. 그러니까 2를 앞으로 빼자. 그 마이너스 2. 그 앞에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써주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 사인 2x 요 미분하고 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지. 코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2x가 되고 또 2x 미분한 거 2가 앞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요거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그 2의 x제곱을 묶어. 또 2의 x제곱을 묶으면은 2x제곱을 묶으면은 코사인 2x 빼기 2 사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2x 마이너스 4 코사인 2x가 되네. 그러면은 이거 더해주면은 2x제곱 가로 코사인 2x랑 마이너스 4 코사인 2x, 그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이너스 3 코사인 2x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2x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 사인 2x 되네. 그럼 요걸 이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버리자. 그럼 마이너스 2의 x제곱 뽑아버리면은 사인 먼저 써자, 사인. 그럼 4 사인 2x 더하기 3 코사인 2x, 이게 답이다. 아, 진짜 이게 더 아무튼
계산이 맞냐? 가로수 3번. 가로수 3번. y는 x, ln x. 이거 곱의미분이네.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은, y 프라임은, 자, 첫 번째, 얘 미분해. 1이지? 그러면은 1 곱하기 ln x 더하기. 두 번째는 얘 미분해. 그러면은 x 곱하기 ln x 미분하면은 x분의 1. 그러면은 1이네, 1? 아, 1이네. 이건 좀 쉽네. 이게 더 완성. 이걸 또 미분해. 또 미분하면은 얘 ln x 뭐 x분의 1. 야, 이건 좀 쉽다. 좀 할만했다. 가로 4번. 가로 4번. y는 2 ln 가로 ln x. x1보다 크다. 자, 이거 이게 더 완성. 그러면 이제 처음에 y 프라임. 자,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ln, 이건 합성함수지? 합성함수니까 분모로 가지, 분모, 진수가 분모로 가. 그래서 ln(x)분의 2가 되고, 얘를 또 미분 때린다. ln(x) 미분 때리면 x분의 1. 요거지, 요거. 분사에다가 분사 요 미분한.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은, 뭐냐면 x분의 1이 분모니까 x ln(x)분의 2야. 이 저기 도함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해. 이게 도함수고요. 자, 이게 도함수고. 이거는 이제 몫의 미분이지, 몫의 미분. 몫의 미분이면은, 자, 분자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일단, 자, 그러면 분모를 제곱하고, x, ln, x를 제곱을 하고, 분자에 마이너스가 붙고, 2,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 때려라. 그래서 x, ln, x를 미분 때려라. 요거지, 요거. 그러면 이제 y 더블 플라임은 x ln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요건 또 곱의 미분이네. 곱의 미분. 곱의 미분. x하고 ln x의 곱의 미분. 그 처음에 x 미분하면 1이지. 그러니까 1이니까 1 곱하기 ln x 더하기 x 곱하기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럼 1이네. 약분 때리면 1. 답이 이거네, 이거. 여기 답이다. 다음, 84번. 다음 값을 구하여라. 가로 1번. 함수 fx는 2분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f 더블 플라임 여기까. 이게 더 함수 구해야겠네, 이게 더 함수. 그러면은, 그냥, 자, 첫 번째 f 플라임 x 구하자, f 플라임 x. f 플라임 x는 F'X. 두 줄에다 써야겠다. F'X는 이제 2분의. 자, 이건 이제 얘 미분하면은 2x제곱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더하기. 얘 이제 합성 함수 미분이지. 일단 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지수 미분하고. 이제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또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냐? F'X는 2분의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네.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더함수 구해야 돼. 그러면은, 자, 더블 플라임 미분 한번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 2분의 2x제곱은 똑같지? 얘. 일단 마이너스 있고.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고. 얘 미분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지수를 또 미분 때리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 이거 아까 fx랑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fx랑 똑같이 되네. 똑같이. 자, 아무튼 0 집어넣어. 0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이계도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2의 0제곱 더하기 2. 그럼 2분의 2지? 1. 답이 1이 된다. 가로 2번. 함수 fx는 2의 x제곱 가로 sin x 더하기 cos x에 대하여 f 더블 플러스 0의 값. 자, 그럼 먼저 이제 미분하자, 미분.
미분. 그러면은 F 플라임 X는 이거 곱의 미분이지? EX랑 가로의 곱. 그럼 첫 번째 EX 미분하면 EX제곱 가로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두 번째는 가로 미분하지? 그러면은 EX제곱 가로 저 미분하면은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되겠네. 그러면은 결국 이거 이제 전개를 하면은 뭐가 되냐? 이게 없어지겠네. 요 플러스 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얘랑 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거. 그래서 2의 X 제곱 코사인 X라고. 코사인 X.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더함수. 그럼 이것도 미분해. 또 미분하면은 이것도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얘랑 얘의 곱이야. 그러면 첫 번째 앞에 거 미분하면은 똑같지. 그러니까 2의 2x 제곱 코사인 x고 더하기 두 번째 뒤에 거 미분해. 그러면 2의 2x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x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사인 x다.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란 얘기 아니냐? F 더블 플라임 0. 0 집어넣으면은 2의 0제곱 코사인 0 빼기 2의 0제곱 사인 0. 사인 0은 0이니까. 아, 이건 볼 필요 없고. 볼 필요 없고. 그럼 답이 뭐야, 그러면은? 1이, 2네, 2. 코사인 0은 1이고, 여기 1이고 1이니까 답 2다.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가로 3번. 함수 fx는 ln 코사인 x에 대하여 f 덜 플라임 3분의 8 값. 이게 합성함수지? ln x에다가 코사인 x 합성되는 거야. 그러면은 f 플라임 x는 뭐가 되냐? f 플라임 x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 진수 요게 코사인 x가 그대로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코사인 x를 미분한 거지. 미분한 거. 그래서 뭐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다.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그러면 자 잠깐 그러면 F 더블 플라임 X 아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X네.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러면 F 더블 플라임 X는 그냥 얘 미분하면 되잖아 얘. 그 마이너스 시컨트 X의 제곱 되겠지. 시컨트. 그러면 이제 여기다 3분의 8 집어넣으면은 F 더블 플라임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시컨트 3분의 파이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뭐냐? 시컨트는 코사인 3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1이랑 같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 그건 마이너스 4.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8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어라.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 플라임 x가 미분 가능할 때, f 플라임 x의 도함수는, 리미트, 델타 x 0으로 할때 델타 x분의 f 플라임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 플라임 x 되겠지? X. 이렇게. 이거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함수 y는 fx에, 뭐야,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라고 기호로 f 더블 플라임 x. 그러니까 y 더블 플라임. 그 다음에 dx 제곱분의 d의 제곱 y. 뭐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요거다. 요거. 주로 이제 쓰는 거는 앞에 거두 개지. 앞에 거두 개. 요 정도만 보면 되고 요거는 그냥 거의 볼 일이 없을 거다. 좀 쉬었다 하자.